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경기도 소식 알아볼 텐데요. 요즘 밤마다 택시 잡기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민들의 심야 귀갓길 부담을 덜어주는 광역버스 새벽 연장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팀 김미숙 팀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에서 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경기도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이 많은데요.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나의 해방 일지를 보면 경기도에 사는 3남매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직장 회식 중 막차가 끊길까 봐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에 많은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심야 시간에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는데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경기도민분들의 경우 자정 무렵 막차를 놓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택시로 귀가할 수밖에 없어 막차를 놓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과 택시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 기사님들이 배달, 택배, 물류 등 타 업종으로 많이 이직해서 택시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요. 늦은 밤까지 길가에서 택시를 잡느라 귀가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늦은 시간이라도 안전하게 부담 없이 귀가할 수 있도록 새벽 2시까지 광역버스 연장 운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도민분들의 발이 되어주는 이 광역버스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라는 건데 어떤 노선들이 운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지난 7월부터 경기도 내 시군 수요조사와 서울시 운수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 9개 노선을 선정하였는데요. 네. 우선 오늘부터 파주에서 홍대 입구, 포천에서 강남으로 가는 2개 노선이 운행을 시작하고 나머지 파주, 양주, 의정부, 용인, 광주, 안산 이렇게 7개 노선은 운전기사분이 충원되는 대로 8월 중에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요금은 현재 직행 좌석형 시내버스와 같으며 정류장은 지금과 같이 동일한 정류장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몇 시까지 운행이 되고 있죠? 지금은 11시에서 12시 사이. 그러면 2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연장이 되는 건데 도민분들 네. 부담이 한결 덜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네. 노선을 추가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을 통해서 서울에서 늦은 시간에 퇴근하시는 경기도민이 귀가에 대한 불안감과 교통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우선 저희가 9개 노선을 시범 운행하면서 이용 수요와 도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확대 여부를 저희 시군과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팀의 김미숙 팀장이었습니다.